번째 발표자입니다. 세샘중학교 박예담 학생입니다. 주제는 박예담에게 필요한 것은 답지 않는 문제집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세샘중학교 2학년 박예담입니다. 세상은 점점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그런 인재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항상 정답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성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박예담에게 필요한 것은 답지 없는 문제집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틀릴까봐 걱정되어 의견 하나 못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학 시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면 초콜릿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초콜릿을 꼭 받겠다며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손을 드는데 전 답을 알 것 같은데도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애들은 내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틀리면 어떡해?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겉으로는 다 아는데 귀찮아서 안 푸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답을 몰라도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그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사실 예선을 위해 글을 쓸 때에도 작가처럼 완벽한 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의 멘토링을 받으면 선생님께서 제 글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생각을 확 바꿔놓는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썼다고 생각되는 글은 완벽한 글이 아니라 좋은 글이고 또 그 좋은 글은 너의 진짜 경험과 마음이 담긴 거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완벽한 글을 쓰기 위해 선생님께 의지하려고만 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100점이 되기 위해 하나의 정답만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제 완벽주의 성향이 제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정답은 내 생각을 없애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제는 답지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그 문제의 답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박예담에게 필요한 것은 답지 없는 문제집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가 문제의 답을 채워나가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완벽주의자에서의 탈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지가 없는 문제집을 문제집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런데 또 그 답지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은 보통은 답지를 보는데 예담 양 같은 경우는 답지 없는 문제집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잘 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하나의 정해진 답을 보는 그런 답지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말을 말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아, 내 생각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맞겠구나. 이 정도는 괜찮은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완벽주의 박예담이 고백한다. 내가 풀었던 이 답은 그래서 꽝이었다.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꽝이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꽝이라는 저의 꽝이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그렇게 추구하면서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고 저는 부담감을 너무 이렇게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안에서 내면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혹시 청중 여러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어른의 중간 단계, 중간 단계예요.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자기 스스로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저 같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답지가 있는 문제집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답지만을 쫓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작 하나에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 동작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한테서 도움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하나의 답지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네, 날카로운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네, 세샘중학교 박예담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박예담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